안녕하세요, 꿀단지곰입니다. 간만에 오락실 아케이드 액션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순수하게 게임이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고르시나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롤플레잉 게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전략 시뮬레이션, 아니면 스토리가 중요한 어드벤처 게임. 모두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이지만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순수하게 액션 게임이 땡기는군요. 일상에 치이고 일에 치인 분들이라면 아마 그때 그 시절 동전만 넣으면 바로 즐길 수 있는 오락실 액션 게임이 문득 하고 싶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아케이드 액션 게임은 직관적이면서 복잡한 인터페이스라든가 게임을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날 문득 스트레스 빡 받았을 때는 바로 동전 넣고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 어떠십니까? 여기 그런 게임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락실 인기 액션 게임 3부 시작합니다. 드래곤 닌자는 1988년도에 데이타 이스트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여타 벨트스크롤 게임처럼 타격 액션이지만 옆으로만 진행되는 횡스크롤이며 단차가 존재하므로 점프해서 아래나 위로 올라다니며 적들과 싸우는 등 여러모로 특이한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해외판 제목은 Bad Dudes 대 드래곤 닌자이며 이후 PC 도스판은 해외판 제목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Bad Dudes로 기억하는 분들은 PC 게임으로 먼저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당시 오락실에서 드래곤 닌자라는 제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알고 보면 드래곤 닌자는 주인공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적이라는 게 함정. 당시엔 어째서 드래곤 닌자식이나 되는 주인공들이 하얀색 추리닝 바지에 검은 러닝이나 입고 설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게임의 목적은 납치된 미국의 대통령을 구하는 것. 공격 버튼과 점프 버튼 두 개밖에 없지만 레버 조합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입력할 수 있었으며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기를 모으게 되고 버튼을 떼면 불꽃 펀치를 장렬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아무 공격도 안 한 채 기를 모아야 하므로 인생 한방 시전하려다 골로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장하는 적들이 온통 닌자들이며 다양한 닌자 무기로 공격해오는데 데이타 이스트답게 어딘지 모르게 괴스러운 그래픽이 이질적이죠. 특히나 첫 스테이지 보스는 데이타 이스트의 궤적인 카르노브의 주인공 카르노브. 어째서 악당으로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입에서 불을 뿜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게스타는 1986년에 토아플랜이 제작하고 타이토가 출시한 게임입니다. 80년대에는 타이토가 토아플랜의 게임을 자주 유통했었죠. 한 대의 로봇이 행성을 돌아다니며 등장하는 적들을 물리치고 스테이지 끝에서 보스를 해치우면 클리어되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파르탄 X처럼 적들은 한두 대만 쳐도 해치울 수 있는 단순한 타격 액션 게임이지만 평소에는 스크롤이 강제로 진행되며 앉아있을 때만 스크롤이 멈추는 시스템이죠. 스테이지 끝날 무렵에 보스가 등장합니다. 1대1 대전이 이루어지는데 보스의 패턴을 잘 파악해서 공략하면 쉽지만 성질 급하게 덤벼들면 바로 게임 오버이기 때문에 패턴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주인공 로봇은 주로 펀치와 킥을 조작해서 적들을 해치우고 스테이지 도중 얻는 빨간색 풍선 아이템을 축적해서 파워업이 가능한데 1단계는 연타 속도가 빨라지는 스피드 펀치, 중복해서 먹으면 펀치의 공격력이 강해지는 파이어 펀치에서 나중에는 파이어 펀치가 빠르게 나가는 슈퍼 펀치가 됩니다. 6개의 행성은 차례대로 방문하고 되는데 각 행성들은 분위기에 맞게 다양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얼음이라든가 숲이나 사막 등이 배경으로 등장하며 등장하는 적 캐릭터들이나 보스 캐릭터 역시 해당 환경에 어울리는 몬스터들이 출연하죠. 킹 오브 드래곤즈는 1991년에 캡콤에서 제작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최대 3인 동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죠. 캡콤의 판타지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의 시작이며 본래는 던전 앤 드래곤즈를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가 저작권 관련 문제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독자적인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부터 블랙 드래곤이라든가 매직 소드 등을 선보이며 판타지 세계관의 액션 게임에 관심이 지대했던 캡콤이 작정하고 만든 게임이었으며 덕분에 파이터,
클레릭, 마법사, 엘프, 드워프 등 5명의 전혀 다른 종족 및 직업을 가진 주인공 캐릭터들을 다룰 수 있지만 막상 플레이해보면 캐릭터별로 몇 가지 기술 밸런스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곤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쉽죠.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른 캡콤제의 벨트스크롤과 유사하나 전사와 성직자 등 일부 캐릭터들은 방어가 가능한데 방어하는 방법이 적이 공격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레버를 반대쪽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초심자들은 쓰기 힘들었습니다. 마법사 캐릭터의 경우는 적을 해치우면 나오는 둥근 구슬인 매직 크리스탈을 통한 공격력이 가장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수가 경험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수를 열심히 벌면 레벨이 오르면서 동시에 최대 체력치가 같이 올라가죠.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무기나 방어구가 출현하므로 이걸 먹으면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올라가며 나중에 제작된 던전앤드래곤스처럼 콤보 공격이라든가 특수공격, 아이템 사용 등이 전무하므로 순수하게 일반 타격으로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게임이 단조롭지만 각 스테이지의 보스 캐릭터들은 판타지 신화 속에 등장할 법한 크고 멋진 캐릭터들이 등장하므로 이들을 공략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킹 오브 드래곤스는 이후 캡콤에서 제작한 전설의 게임 던전앤드래곤스에 그래픽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이코 솔저는 1986년도에 SNK에서 제작한 횡스크롤 액션 슈팅 게임으로 SNK의 초인기 격투 게임 시리즈인 킹 오브 파이터스의 단골로 등장하는 중국팀의 기원이 되는 게임입니다. 더불어 아케이드 게임 최초로 배경음악에 보컬곡이 출력되는 놀라운 특징 덕분에 당시 오락실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지금 들어보면 CD 음원 정도의 음질만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일본 노래였기 때문에 당시엔 더욱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일본 노래들은 대부분 J-POP을 따로 듣지 않는 한 애니메이션에서나 들어볼 수 있던 시절인지라 게임 속에서 출력되는 보컬 음악은 소년들의 가슴에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죠. 물론 해당 곡은 이후 킹 오브 파이터스 시리즈의 중국팀 주제곡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버전의 경우 보컬곡이 영어로 출력되는데 노래 실력도 실력이지만 원곡을 듣던 사람들에겐 이질감이 심하므로 패스하시길. 게임 시스템은 강제 횡스크롤로 진행되며 4칸의 플랫폼이 존재해서 아래 위로 이동해가며 적들을 쏴야 한다는 점에서 캡콤의 손손을 베낀 듯한 모습이며 여주인공인 아테나의 무기인 사이코 소드라든가 시그니처 기술인 사이코 볼을 축적해서 필살기로 사용할 수도 있는 등 킹오파 시리즈의 모태가 되는 기술들도 등장합니다. 블록을 격파하면 가끔 등장하는 알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먹고 아테나는 봉황, 켄수는 용으로 변신할 수 있었는데 동시 2인 플레이 시엔 둘 중 한 명이 변신한 동료의 등에 올라탈 수 있었죠. 하지만 괜히 올라탔다가 친구가 잘 못해서 둘 다 개죽음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이것 때문에 친구랑 많이 싸웠죠. 구국전대 다단다는 1993년도에 코나미에서 제작한 액션 게임으로 횡스크롤 액션과 대전 격투 게임을 적절하게 섞은 듯한 독특한 스타일의 게임이죠. 해외판 제목은 몬스터 마울러고요. 플레이어는 3명의 개성 강한 캐릭터 중 한 명을 선택해서 다양한 스테이지를 돌며 거대 보스들과 1대1 대전을 펼치게 되는데 일반 격투 게임처럼 커맨드를 입력해서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2인 동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서로 협력해서 보스와 싸울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아케이드 게임이면서 사이코 솔저처럼 일부 스테이지에서 보컬곡이 출력되는데 마치 슈퍼 전대물이나 나츠노코 프로의 타임복환 시리즈 음악 같은 뽕필이 가득한 노래들이죠. 듣고 있으면 어느새 중독돼서 흥얼거리게 된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게임 이곳저곳에 타임복환 시리즈의 패러디들이 존재하며 동시에 코나미 게임들에 대한 오마주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그야말로 덕후들을 위한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특히 빨간 내장 같은 배경의 스테이지에서 등장하는 브레인 골렘은 코나미의 슈팅 게임인 사라만다를 패러디하고 있으며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하피다는 누가 봐도 어린 시절 타임복환 시리즈의 보스 캐릭터들을 패러디했죠. 전체적으로 상당히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게임이며 조작법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므로 라이트한 대전 격투 게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접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코어한 덕스러움이 물씬 나는 물건이므로 포지션이 애매하지만 90년도에 오락실 좀 다니셨던 분들에겐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개성이 강한 게임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보통 목수 겐상이라 불리우는 액션 게임 해머링 해리는 1990년도에 아이램에서 제작한 게임이죠. 해머링 해리는 해외 수출판 제목이며 국내 오락실에 가장 많이 풀렸으므로 국내에선 대부분 해머링 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본의 버블 경제 시대의 목수와 공사장의 배경인지라 상당히 외색이 짙은 데다가 게임의 배경음악 역시 뽕필이 가득하므로 해머링 해리라는 이름이랑은 다소 이질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머리에 수건 한 장 달랑 묶고 나무 망치를 들고 악덕 건설업주의 부하들과 싸우는 겐씨는 스테이지 도중에 등장하는 아이템 등을 먹고 파워업해서 안전모를 쓰고 다니거나 망치를 마구 돌릴 수도 있죠. 바닥을 때리면 충격파가 나가는 공격도 가능하며 상대방의 공격을 망치로 쳐서 되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유용합니다. 전체적인 게임의 분위기는 상당히 유쾌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었으며 게임의 난이도는 초중반까지 그럭저럭 할만했기 때문에 오락실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게임이었죠. 보스 전시에는 다양하고 거대한 보스들이 등장하며 게임 내 곳곳에 등장하는 일반 적들도 개성이 넘치기 때문에 뒤에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기종으로 이식되거나 리메이크된 바 있으나 극강의 그래픽으로 유명한 아이램 게임답게 이식작들이 대부분 원작의 퀄리티에는 한참 못 미쳤었죠. 이 스와트는 세가에서 1989년도에 제작한 횡스크롤 런앤건 게임으로 스와트 소재의 로봇캅 및 강화복 아이디어를 접목한 미래형 경찰이 등장하는 게임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강화복 소재가 너무 좋아서 오락실에서 닥치고 재밌게 플레이했던 정말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전반적인 게임 시스템은 세가에서 제작한 시노비류의 라인 이동 시스템을 답습하고 있어서 이런 류의 게임에 익숙한 플레이어는 꽤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데 스테이지를 거듭하고 문제가 되는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면 주인공이 진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강화 전투복을 입을 수 있는 계급이 되면 보다 본격적인 범죄자들과 싸우게 되죠. 강화복을 입으면 기본 무기가 권총에서 기관총으로 바뀌며 간혹 등장하는 백팩 무기를 먹고 강력한 특수공격을 할 수 있는 등 월등한 전투력을 자랑하게 되지만 적들도 그만큼 강력한 적들이 등장하므로 체감되는 우월감은 그다지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연속해서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강화복이 부위별로 부서지게 되며 총알의 숫자도 제한적이므로 남용했다간 바로 순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공격에 디테일하게 파괴되는 강화복의 리얼한 설정 등이 참 좋았던 것 같네요. 각 스테이지 시작하기 전 해당 스테이지 보스에 대한 브리핑 장면 또한 사이버 폴리스물만의 로망이 있었죠. 더불어 귀에 쏙쏙 감기는 찰진 BGM은 잊을 수 없는 세가 특유의 명곡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이후 메가드라이브로 이식되었지만 이쪽은 원작과 설정만 유사하지 전혀 다른 게임이며 일부 설정이 강화되었지만 게임이 오락실처럼 시원하게 진행되진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죠. 크루드 버스터는 1990년도에 데이타 이스트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핵전쟁 이후의 포스트 아포칼립스틱한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두 명의 주인공이 해결사로 등장하는 매드맥스 같은 비장한 게임이지만 주인공들의 모습 자체가 범상치 않은 히피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캐릭터의 비례도 머리가 다소 큰 코믹함 때문에 개그물이 되어버렸죠. 게임 자체는 완성도가 꽤 훌륭해서 스테이지 내에 등장하는 사물들을 집어들어 던지거나 휘두르는 등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직접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등 액션의 자유도가 높은 편입니다. 등장하는 자동차나 적 보스뿐 아니라 심지어 2인용 시 동료 플레이어 캐릭터도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으니 말 다했죠. 이러한 경파스러운 점 때문에 호불호가 다소 갈리지만 막상 해보면 액션 게임으로서의 재미가 쏠쏠해서 은근히 인기가 있었으며 한 스테이지를 끝내면 등장하는 버드와이저를 연상시키는 자판기에서 맥주를 뽑아먹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음주 장면이 문제가 되었는지 해외판에서는 콜라 자판기로 바뀌었습니다. 등장하는 적 보스들은 핵전쟁 이후의 돌연변이들이라는 설정 때문인지 대부분 어딘가 맛이 간 모습인데 후반으로 갈수록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면 상당히 고전하게 되죠. 이후 가정용 게임기로는 유일하게 메가드라이브로 이식되었으며 아케이드판과 마찬가지로 2인 동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다이너마이트 덕스는 1988년도에 세가에서 제작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당시 세가 특유의 깔끔한 그래픽에 오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2인 동시 플레이도 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등장하는 캐릭터가 분명 오리인데도 생긴 게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딱따구리를 닮아서인지 일부 오락실에서는 딱따구리라고 붙여놓곤 했었습니다. 하긴 지금 봐도 생긴 게 완전 딱따구리네요. 분명 벨트 스크롤 타격 액션 게임이지만 여타의 격투 게임들처럼 적들을 붙잡고 때리거나 연속기를 넣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주먹이나 무기로 한 대씩 때려서 적들을 해치우는 어떻게 보면 슈팅 게임의 감각에 가까운 특성 때문에 좀 더 단순하고 캐주얼하며 코믹한 그래픽과 분위기가 어린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작한 감이 없지 않죠. 주인공 캐릭터의 주요 공격 기술은 펀치뿐이지만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차지가 가능해서 주먹을 마구 돌리다가 때리면 관통 속성이 존재하는 타격이 좀 더 멀리까지 미치게 되지만 대부분은 필드에 존재하는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서 싸우는 편이 유리하므로 결국 슈팅 게임처럼 진행됩니다. 벨트 스크롤이지만 시점이 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지라 어찌 보면 탑뷰나 쿼터뷰 시점에 더 가까운 입체적인 시점이라는 점도 이 게임만의 독특한 특징이죠. 덕분에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상대로 원거리 무기가 더 유리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단순하고 귀여운 적 캐릭터 디자인이라든가 외모적 특징과 속성이 딱 걸맞는 보스 캐릭터들은 이 게임만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으며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게이머들에겐 취향 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웃폭시즈는 1994년도에 남코에서 제작한 난투 대전 액션 게임이죠. 기본 컨셉은 대전 게임이지만 기존 대전 게임들하고는 다르게 각종 아이템과 스테이지 내에 존재하는 기믹들을 활용해서 싸우는 난투물에 가까운 게임입니다.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워낙에 개성들이 강한 데다가 전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 등에서 한 번쯤 본 듯한 비주얼과 클리셰로 똘똘 뭉친 캐릭터들이라서 한마디로 이런 능력과 저런 능력을 가진 킬러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싶은 궁금증을 해소해줄 법한 게임이죠. 7명의 킬러들이 수수께끼 인물에게 고용돼서 세계를 대표하는 7명의 미술 감정가들을 암살하고 킬러들끼리 서로 싸워서 최후에 살아남는 자만이 보수를 받아갈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로 싸워야 하는 스테이지들이 하나같이 영화 속에 등장할 법한 장소들인데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테이지 내 기믹이 발동해서 행동 범위가 좁혀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스테이지 지형에 익숙해지는 플레이어가 유리해집니다. 기차라든가 비행기 내부, 유람선 등 움직이는 스테이지도 존재하며 각 스테이지 내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들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단순 타격 대전 격투 게임이라기보다는 슈팅 대전 게임의 감각에 가깝죠. 특히나 캐릭터들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웬만큼 서로 붙지 않고서는 타격할 일이 오히려 드문데 간혹가다 근접용 무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등장 캐릭터들은 생김새만큼이나 서로 성능이 판이할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능력치에 따른 유리한 공격 방식이 존재하며 타겟을 해치우면 각자의 개성에 따라 해당 타겟을 표시하고 있는 모니터에 표식을 남기게 됩니다. 어느새 오락실 액션 게임 3부가 끝이 났군요. 뭐 그러나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락실 게임의 세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고도 풍부하죠.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 동전 몇 개 들고 오락실로 놀러가던 그런 심정으로 두근두근하며 또 다른 시리즈를 기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걱정 마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가정용 게임들은 잘 만든 게임과 못 만든 게임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이지만 대부분의 그 시절 아케이드 게임들은 웬만해서는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다는 점이죠. 유명한 망작들조차도 오락실에서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플레이가 되었기 때문에 추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오락실이 대부분 사라진 지금 시대엔 그런 게임에 대한 기억조차 소중하죠.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공감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며 오락실 게임 4부를 기대하시길 꿀단지 고문 물러갑니다.